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3회 이론시험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분기 중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적용되는 전표는? 기말 결산 시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누객. 이게 무형자산이라면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무형자산 이렇게 됩니다. 자, 차변과 대변을 봤을 때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래에. 자, 그래서 정답은 현금이 아닌 거래를 기록하기 위한 전표가 대체전표거든요. 네, 4번입니다. 자, 보기 1, 2, 3번은 입금, 출금, 입출금이니까 거래에서 현금이 발생되는 거래일 경우에 기록하는 전표이므로 사용할 수 없고요. 네, 4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품 매매 거래를 3분법으로 기장하는 경우 매출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계정은? 그랬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매매 시 회계 처리하는 그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단일 상품 회계 처리 방법과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는 분할 상품 방법이 있고요. 분할 상품 방법은 그 계정을 몇 개 쓰느냐에 따라서 2분법, 3분법, 5분법, 7분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3분법은 상품 계정을 다음과 같이 3개로 분할하여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그 3개가 첫 번째 2월 상품, 두 번째 매입, 세 번째 매출입니다. 자, 2월 상품 이 계정은요, 상품의 재고액을 기입하는 자산 계정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초 상품 재고액과 기말 상품 재고액을 기입합니다. 두 번째 매입 계정은 상품의 매입, 매입 시 재부용을 포함해서 기재하고요. 환출, 매누리, 할인을 차감해서 기입합니다. 상품의 매입과 매입 후에 환출, 매누리, 할인을 기입해가지고 2월 상품에 있는 재고액을 바탕으로 매출원가를 산출합니다. 매입 계정은 매출원가를 산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 계정입니다. 세 번째 매출 계정은요, 상품의 매출액, 매출 후에 환입, 애누리, 할인을 기입해서 순매출액을 계산하는 수익 계정으로 사용할 때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문에서 매출원가를 산출할 수 있는 계정은 뭐냐라고 그랬습니다.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데 쓰는 비용 계정으로 3분법에서는 매입을 쓰고요. 그 다음에 수익을, 즉 순매출액인 수익을 산출하기 위해서 쓰는 계정이 매출입니다. 따라서 매입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우리가 실무시험 볼 때 쓰는 전산회계 프로그램은요, 이 상품 매매와 관련해서 2분법을 사용합니다. 이 1번하고 2번에 해당되는 것을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 하나로 쓰고요. 그 다음에 매출, 상품 매출로 해서 두 개의 계정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것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가와 나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특정 계정의 금액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 자, 이거 분기 문제 풀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외상 매출금을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하였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특정 계정을 다른 계정으로 옮기는 것을 회계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대체라고 해요. 이 단어 많이 나오죠.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한다. 뭐 이런 말들. 분계장에서 기장된 분계기입을 해당 계정 온장에, 즉 장부에 옮겨 적는 것은 옮길 전자, 기록할 기자에서 이러는 이 단어는 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로 단기 외상 매출금 발생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하단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외상 매출금 발생액은요, 단기의 외상으로 매출한 게 얼마냐,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다음과 같이 기초 단기 외상 매출금 회수액 이렇게 나오면 이 내용이 생각나야 됩니다. 기초 외상 매출금에 단기에 외상으로 판매한 발생액을 더하고 단기에 외상 매출금 회수한 걸 빼면 기말 외상 매출금이 된다는 거. 이거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 단기 외상 매출금 발생액을 물어봤는데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기초 외상 매출금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외상 매출금을 외상 매입금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지문에 보면 기초 외상 매출금 230 주어져 있고요. 그럼 단기의 외상 매출금 회수액 290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기 외상 매출금 발생액은 기말 외상 매출금만 알아내면 되거든요. 이걸 주어주면, 이게 주어지면 아주 답이 빨리 나오게 됩니다. 이것만 구해주면 여기다 숫자를 넣어서 얘를 구하면 되니까. 근데 얘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주어지고 안 주어져 있고 대손충당금이 뜬금없이 나와요. 이 문제의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대손충당금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기말에 해당되는 채권의 잔액, 지금 외상매출금입니까? 외상매출금 잔액 곱하기 대손율 빼기 기말 현재 대손충당금 잔액이죠. 그렇게 해서 구한 그 기말에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지금 11,000원 있다 이런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기말 외상 매출금이죠. 얘만 알아내면 단기 외상 매출금 발생액은 금방 구할 수 있으므로 기말의 외상 매출금 그 잔액에 곱하기 1%로 하고요. 대손율 이렇게. 그 다음에 빼기 기초 대손충당금 0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말에도 대손충당금은 0원이겠죠. 정기에 대손충당금 설정한 게 없으니까 기말에도 남아있는 대손충당금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기 0 이렇게 하면 단기에 설정할 대손충당금 이렇게 11,000원 여기 있는 금액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기말 외상매출금을 산출해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구하면 110만원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 110만원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정답 단기 외상 매출금 발생액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금액은 170만 원 돼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 처리하는 경우 분계상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특허권을 200만 원에 현금 매입하고 등록비용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다. 매입한 특허권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비용이 발생된다면 그 등록비용은 특허권에다가 둬야 돼요. 그래서 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은 자산 처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론편에서 배웠던 내용에 자산 취득 시 발생되는 재비용은 자산으로 처리한다. 즉,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단, 단기 매매증권에 한해서만 비용 처리한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따라서 이 무형자산이 특허권을 취득할 때 발생되는 이 비용은요, 특허권으로 처리해야 돼요. 차변에 특허권, 대변에 현금 이렇게 되겠죠. 차변에 특허권밖에 안 나오므로 차변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기억은 정답에 해당되는 겁니다. 니은, 종업원 구예정에게 급여 100만 원을 급여 날 지급하지 못하다. 급여고 미지급했으니까 미지급금이 되겠죠. 자, 급여는 비용입니다. 차변에 비용이 나오니까 니은은 정답이 안 돼요. 예. 영업사원 독고진의 결혼 축하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우리 회사 사원의 결혼 축하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계정이 복리 후생비죠? 복리 후생비. 현금 이렇게 되는 거죠. 복리 후생비도 비용이죠? 급여처럼. 따라서 정답이 될수 없고. 상품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취득세 10만 원을 현금 납부하다. 이거 기억하고 똑같은 거네요. 이게 차량이 자산이잖아요.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고 거기에 발생되는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은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취득세를 도해해서 처리해야 되므로 취득세는 차량 운반구로 처리됩니다. 현금 보시면 이 차변에 자산만 나오죠. 자, 기억하고 리을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는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본사 신축용 토지, 본사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이므로 영업활동에 쓸 토지죠? 계정 과목이 토지입니다. 3억에 구입하고 대금 중에 1억은 자기압수표. 자기압수표는 주고받을 때 현금이죠? 현금. 잔액은 한달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상품이 아닌 물건을 사고 대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이 계정이 미지급금이잖아요. 따라서 이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계정 과목은 보시면 미수금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은? 재고자산의 그 취득원가하고 관계해서요. 다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득원가는 매입가, 그 시가, 공정가치로 쓰고요. 매입 시에 발생되는 부대비용인 재비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운임이 나옵니다. 이건 취득원가에 포함됨. 하지만 반품, 애누리, 할인받은 게 있다. 그러면 이 환출 애누리 할인은 취득원가에서 빼야 돼요. 따라서 취득원가에서 포함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그러니까 포함시키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므로 정답은 운임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가, 나, 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매출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총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이 나오고 총 매출 총액이 나왔습니다.
그럼 손익계산서에 보시면 매출액 바로 밑에는 그 물건의 원가를 쓰는 거죠? 매출원가. 여기다 매출원가 써보세요. 네, 매출원가. 이 매출원가 구하는 방법이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총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 되고, 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액이 되는 거잖아요. 이 손익계산서 구조에서 영업이익 구하는 데까지 반드시 안 보고 쓸수 있도록 암기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밑에는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총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이 손익계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1만원어치 매출했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이세 개를 가지고 구하는 거죠. 12,000원 더하기 94,000원에 15,000원을 빼요. 그러면 91,000원이죠. 91,000원짜리 가져다가 11만원 받았다 그랬으니까 이익은 얼마 붙인 거냐면 19,000원이 돼요. 갑원에 19,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2014년인데 2015년으로 가네요. 2015년으로 가게 되면 기말의 상품 재고액은 이월돼서 넘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번에 들어갈 금액은 15,000원이 되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번에 매출 총액이 구해져 있죠? 매출 총액이 구해져 있으면 매출액에서 매출 총액 2만 원을 빼면 이게 매출 원가가 돼요. 따라서 10만 원. 10만 원짜리 가져다가 12만 원 받았으니까 2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죠. 12만 원에서 2만 원을 빼서 10만 원을 구해야 됩니다. 이걸 왜 구해야 되냐면 다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 매출원가는 나 플러스 다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이거든요. 따라서 15,000원 더하기 다 빼기 16,000원 하면 10만 원 나와야 돼요. 따라서 다에 들어가야 될 금액은 1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은 앞에서 봤던 8번하고 같은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하면 더 편하니까요. 제가 미리 좀 써놨습니다. 예, 보이시죠? 단기 매출액 5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매출을 하고 혹시 매출 환입이 내누리하고 매출 할인이 있으면 이제 빼는 거고요. 지금 이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보시니까 매출액 500만 원만 돼 있다라고 이제 돼 있어요. 500입니다. 이 자리 500. 그 다음에 매출원가를 알아내야지 매출총익을 구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야지 매출총익이 됩니다. 지금 매출총익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자,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을 이렇게 이제 빼는 거예요. 예. 자, 보면은 기초상품 재고액이 70이라고 되어 있네요. 예. 자, 그 다음에 단기 상품 매입액이 80이라고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매입하면서 발생된 운임이 5만 원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5만 원은 더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말 상품 재고액은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 빼는 거잖아요. 이자 비용은 계산하는데 사용하지 않죠.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단기 상품 매입액 구하는 방법은 전체 총 매입액에서
매입시에 발생되는 운임 등의 재비용은 더하고, 앞에 8번에 나왔던 거하고, 이거, 똑같은 틀이에요, 예. 근데 추가로 더 가로 있는 거 더 외워놓으셔야지, 다른 문제 대비할 수 있어요. 매입 한출 및 내놀이하고 매입 할인은 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환출, 내놀이, 할인이 발생되면 이걸 자, 빼는 것까지 다 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이걸 이제 순매입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70만원에서 더하기 80만원 더하기 5만원 빼기 100만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55만원 나오네요. 예. 아, 55만원짜리를 가져다가 500 받은 거예요. 많이 받았죠. 그 매출총액은 따라서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의 정답은 따라서 예, 3번입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단기 소모품 미사용분의 금액은 그랬어요. 소모품 미사용분의 금액. 자, 질문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잘 보고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나오는 계정이 소모품비 계정이네요. 이 T 계정 잘 봐야 돼요. 자,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걸 봐야 되죠. 예, 비용입니다. 첫 거래가 가장 빠른 날짜인데 10월 25일이죠. 소모품을 10월 25일 날 사오고 현금으로 5만원어치 사오고 전액 비용 잡았어요. 그래서 10월 25일자에 회계 처리가 단과 같이 된 거죠. 소모품비 5만원 현금 5만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중에서 소모품비 이 계정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비 장부에다가 옮겨 적게 되면 예, 차변에 있으니까 차변에 5만원을 이렇게 적어야 되죠.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되므로 상대 계정을 써놓은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소모품 5만원어치 사오고 전액 비용 처리했으며 현금 주고 사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모품을 5만원어치 사오고 전액 비용 처리했으며 소모품비로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12월 30일 결산일 날 어떤 작업을 했냐면 회계 처리 보니까 소모품비 대변에 2만원이 있죠. 그러면 이거 회계 처리로 바꿔서 하면 소모품비 2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2만원을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써져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소모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회계 처리된 것을 옮겨 적은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소모품을 5만원어치 사와서 전액 비용 잡았는데 결산일 현재 2만원어치가 남아서 다 사용하지 못해서 비용을 다 잡으면 그에 다 써야 되거든요. 수익과 비용은 1년분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근데 다 사용하지 못해서 2만원어치 남아서 비용에서 뺐죠. 빼서 자산 잡아놨다가 내년에 비용 처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용분은 2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만원어치 뺐으니까 비용에서 2만원어치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죠. 정답은 2번입니다. 만약에 출제자가 사용한 거 물어본다면 사용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예, 3만원이 돼요. 그럴 때는. 자, 이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 11번입니다. 다음은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나타낸다. A, B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어요. 이 공식을 그대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죠. 정률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즉 상각률. 이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다른 말로 미상각 잔액이라고도 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산, 부채, 자본이 나오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결산 후 단기 순이익이 500만 원으로 단기 순이익이 500만 원으로 산출되었으나 다음 사항이 누락되었다. 수정 후 단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누락된 내용을 보니까 보험료 선급분, 선수 임대료, 이자 미지급분 다 이런 거네요. 이쪽과 관련해서 다음 사항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이걸 알아두시면 문제를 상당히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결산일이 되면 수익의 발생,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 비용의 이연 관련된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누락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이걸 빼먹었다면 이걸 추가로 반영했을 경우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이 문제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한번 잠깐 따져보도록 하죠. 자, 네 개를 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지문에 세 개밖에 안 나왔지만 네 개 다 보죠. 잘 나오니까 네 개가.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수익이 있다면 그걸 수익 처리하고 상대 계정에다 미수 수익 쓰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 시에 쓰는 계정이 미수 수익입니다. 이게 만약에 누락되었다면 이만큼 수익이 덜 잡히겠죠. 즉 단기 순이익이 적게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서 회계 처리하게 된다면 플러스 단기 순이익이 증가됩니다.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발생된 비용이 있는데 그걸 누락했다면 당연히 비용이 적게 잡히니까 당기순이익이 크게 잡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회계 처리하면 당기순이익에서 빠져나가요. 이익이 줄어듭니다.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선수수익은요. 올해 수익 처리한 것 중에서 내년에 해당되는 수익이 있다면 그걸 내년으로 이연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회계 처리하면 수익에서 빼는 거죠. 따라서 이걸 회계 처리 누락했다면 수익이 과대 계상되는 거니까 이걸 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누락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빼야 돼요. 수정을 하게 되면 이만큼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상급비용은 올해 지급한 비용 중에서 내년치 비용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고 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게 된다면 비용이 과대 계상돼서 단기 순이익이 적게 잡히는 거니까 이걸 회계 처리하면 단기 순이익에서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결국 이걸 외우는 거예요. 미수 수익 플러스 미지급 비용 마이너스 선수 수익 마이너스 선급 비용 플러스 외우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500만 원의 산출 금액이 나왔고요. 이 500만 원의 누락된 것을 반영을 하면 얼마냐라고 그랬잖아요. 수정 후. 첫 번째 보험료 선급분은 선급 비용 해당되니까 플러스. 선수 임대료는 선수 수익에 해당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외워놓으면 아주 빠르죠. 이자 미지급분은 미지급비용 해당되니까 마이너스. 자, 이렇게 말해요. 보자마자 답을 얼른 계산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씩 생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00에다가 80을 더하고 그 다음에 50만원 빼고 다시 50만원을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3번의 수정 후에 단기 순이익은 4번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손익계산서 구성 항목은 그랬어요. 블랭크는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여기까지 읽으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죠. 예. 이거 뭐라고 그래 줄여서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예, 14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상사의 갑상품 거래 내역이다. 갑상품의 월말 재고액으로 오른 것은 단 선입선출법인. 이걸 잘 봐둬야 돼요. 이 부분을 바꿔서 계속 내올 수 있습니다.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이렇게 총 3개가 많이 나왔거든요.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는 뜻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 얼마냐 그랬으니까 올초 재고가 5개, 단기에 매입한 거, 당월에 매입한 거 8개, 그 다음에 당월에 매출한 거 10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순서대로 팔아야 되니까 먼저 5,000원짜리 5개를 팔아요. 그 다음에 다시 6,000원짜리 5개를 팔겠죠? 그럼 10개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거는 순서대로 팔아야 되니까 3개, 당원을 매입한 거에 3개 남아있을 거고 6,000원 이렇게. 그럼 638에서 18,000원이다. 네, 정답 4번이 됩니다. 네, 출제자가 매출원가로 구해라 그렇게 낼 수 있어요. 매출원가 구하라고 그런다면 5,000원 곱하기 5개 플러스 그 다음에 6,000원 곱하기 5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